자, 좀 많이 기다리셨는데요. 두 후보님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청년 최고위원 그 토론회까지 다 보시고 아마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셨을 텐데 죄송한데 그 여성 최고위원 토론회는 형식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신 게 참고가 좀안될것 같습니다. 저이 간담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두 분의 영상을 하도 많이 봤더니 두 분이 아주 친언니처럼 느껴져요. 오늘 아침까지도 굉장히 많이 동영상을 봤습니다. 자, 지금 제가 저와 지금 두 후보님과 공통점이 있어요. 이렇게 딱 보시면 커트머리라는 공통점도 있지만 대한민국 아줌마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딱딱하거나 좀 이렇게 형식적인 거에서 많이 좀 탈피해서 저희는 뭐 시간도 좀 늦었고 하니까 편안한 분위기로 가려고 노력을 하겠으나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좀 특이하게 지금 두 분이 차이를 확 느꼈던 건 어떤 거였냐면요. 9호서부터 좀두 분이 차이가 나시더라고요. 일단 유은혜 후보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이 강하다. 정말 이렇게 정치 그 선거판에서 많이 볼수 있는 신뢰가 가는 그 구호였고요. 우리 양양자 후보님께서는 양양자를 사용하십시오. 정말 기업 마케팅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접할 법한 두 분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구호였던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 어떠한 매력들이 있는지 이 시간에 우리 권리당원 여러분, 이제 투표권을 가지고 계신 우리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어필을 하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이풀기 코너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뭐 여태까지 말씀 많이 하신 분들이 새삼스럽게 무슨 이불 푸냐 생각하시겠지만 순발력과 재치를 알아보는 의미에서 더민주 가지고 삼행시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유은혜 후보님께서 먼저 제가 네, 저희 이렇게 순발력과 재치 알아보는 거 좋아합니다. 먼저 제가 운을 띄워드리겠습니다. 더. 마이크 키시고, 예. 예, 다시 한번 운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1분이라도 생각할 기회를 아, 주셔야지. 전혀. 네, 그냥 하죠, 뭐, 제가.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더불어 가면 민. 민심을 읽을 수 있습니다. 주. 주인은 바로 이 자리 여러분입니다. 너무 격한 반응. 준비되셨나요? 예. 네. 운을 띄워도 되겠습니까? 자, 더. 더불어민주당이 민. 아니, 아, 또, 더 이제 하겠습니다. 더. 예.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교체해서 지키고 싶은 가치 민. 민주주의의 길입니다. 주. 주인 되는 국민과 함께 꼭 정권 교체 하겠습니다. 아까는 이렇게 청년은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아니, 이런 건 청년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줌마들한테서. 원래 대한민국 아줌마가 중이 다음으로 북한에서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OX 퀴즈를 할 건데요. 세 가지의 OX 퀴즈를 할 건데, 이 OX를 틀렸다고 해서 절대 이두 분이 뭐 정치적으로 이게 지식이 낮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그냥 저희가 막 발췌한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간단한, 일단 OX니까, 오면 이렇게 동그라미 해주시고, X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IPU 국제의원연맹의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회의원 여성 비율은 20대 국회를 기준으로 해서 세계 100위 안에 든다. 자, OX 시작하겠습니다. 100위 안에요? 예, 100위 안에 든다. 100위 안에는 안 드는 것 같은데? 아, 예. 두분다 맞히셨습니다. 예. 지금 현재 106이고요. 그다음 지역구 의원 비율로는 115위라고 합니다. 저희가 좀
빨리 더 성장을 해서 50위 안에 들고 30위 안에 드는 이제 그런 이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성국 당직자의 인건비는 중앙당 사무직 인건비에 포함된다. OX 해주세요. 오, 이것도 잘 알고 계시네요. 예. 지금 여성 정치 참여의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 국비로 지급되는 여성 정치 발전비에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뭐 2014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여성 정치 발전비가 총 16억 원이 있는데 그중에 30%에 해당하는 5억 2천만 원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당은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인건비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어쨌든 지급이 되면 제대로 일을 해달라 이런 부분을 지금 주문해드리고 싶어서 이러한 이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더민주에 일단 전국 여성위원회라는 홈페이지는 없습니다. 아까 청년위원회 보니까 있다라고 해서 부러웠는데요. 다음 카페에 이제 존재하는데 2016년 그 다음 카페에 공지된 게시글이 3개다. 다시 한번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카페, 공식 카페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6년에 공지된 게시글이 3개다. OX. 뭐였던 것 같아요? 제가 봤는데. 잘 모르겠는데. 이거 틀려도 됩니다. 네, 잘 예. 모르겠어요. 최종 거는 7월 2일 거는 내가 봤는데. 7월 2일 거야? 네. 지금, 정강 카페 아니고 더불어, 이제 다음 카페에는 2016년 거에는 없고요. 공지된 게시글이 그 2016 공지글 게시글 말고 공지글. 예. 공지글. 그 2016년 15년에는 달랑 두 개였습니다. 이게 15년도에 두 개였다고요? 네네. 여성국에서 지금 이걸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지금 따지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청년위에서 되게 여성위가 부럽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 이거를 완전 못합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이 최고위원이 되시면 좀 더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거로 이제 이풀기는 이제 끝이 났고요. 두 분께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질문은 편안하게 하자고 하면서 좀 질문 수위가 조금 센가요? 괜찮으신가요? 예, 요 정도는. 네. 지금 첫 번째는 좀 평이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이제 공약 중에서 우리 유은혜 후보님은 333이라고 해가지고 여성 공총 30%, 주요 당직 30%, 국정 참여 30%를 말씀하셨고, 우리 양양재 후보님께서는 여성 공천 50%를 목표로 두고 문제 원인을 고쳐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공약의 차이가 나는데요. 본인의 공약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유은혜 후보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목표를 높이 두고 멀리 두는 거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동안에 오랫동안 우리 당이 30% 여성 공천을 당원 당규에 이제 정해놓고도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 있는 당원 당규에 있지만 지켜지지 않아서 이렇게 말로만 있는 공약을, 그러니까 당원 당규상의 이런 약속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0% 공천이 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궂은 일은 도맡아 하지만 실제로 지방선거가 되든가 이제 총선 때가 되든가 공약을 공천을 하려고 하면 여성 인재가 없다는 말로 대부분 공천 심사위원회에서 여성의 본선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로 탈락을 시키던가 당에서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성장해온 여성들을 배제시키고 갑자기 어디 밖에서 이렇게 외부에서 영입을 하든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0%까지 오기까지도 뭐 무수한 여성 지도자들이나 정치 선배들이 노력해 온 결과이긴 했지만 말씀하셨듯이 지금 여전히 300명 국회의원 중에 저희가 20%가 되지 않습니다. 20대 국회도. 30% 제가 이제 당직, 공직, 공천 30%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실 가능한 기준치이고 또 반드시 실현돼야 될 목표치이기 때문에 제가 여성위원장이 되면 교육혁신 프로젝트를 실시해서 지금 당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여성 인재들이 교육을 통해서 성장하고 훈련해서 우리가 대선 이기고 나면
2018년 바로 지방선거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지방선거 때 또 여성인재 없다고 공천 30% 지켜지지 않을 게 제가 볼 때는 그 불보듯 뻔하고 그래서 지금부터 교육혁신 프로젝트를 곧바로 시행해서 거기에 각 지역 여성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더 넓게 참여할 수 있게 만들고 각 시도당에서도 지속적으로 그리고 초보 심화 뭐 이런 그 단계적인 프로그램들을 쭉 그 지속적으로 진행을 시켜서 인재풀이 넘쳐나도록 하고 그래서 2018년 지방선거 때는 반드시 30% 공천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당내의 당직과 또 우리가 정권교체했을 때 공직의 30% 이상은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양양정부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50%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우선은 시대 정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면은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반반인데 사실상 여성은 굉장한 어려움 속에서 정치인이든 기업인이든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사실 제가 30%를 얘기 들었던 것은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30%가 제 생각은 투쟁해서 되는 거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리 투쟁해도 지금과 같이 여성 인재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버리면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저의 예로 들자면 제가 이렇게 영입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 당에 그런 여성에 대한 검증 시스템이 없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서 제가 육성되어 온 프로그램을 제가 나중에 소개를 할 건데 저 밑에 있을 때부터 어떻게 이 사람을 육성하겠다라는 로드맵을 갖고 합니다. 그냥 제가 그냥 임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저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단계별로 돼 오면서 그게 축적된 역량으로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기업의 뭐 별이라고 하는 임원으로 되는 건데 과연 우리 당에 우리 정치에서는 그런 육성 프로그램이 있는가가 제가 이제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시대 정신을 50%로 놔야만이 왜 그러면 31%는 안 되고 29%는 안 되고 왜 30%를 잡았을까라는 고민을 사실은 해봤습니다. 그런데 당장 20%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2018년도까지. 그래서 저는 그 50%를 놔두고 실제로 가능하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 아이템화해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모든 문제들을 끌어내려면 그만큼 사실 여성위원장은 굉장히 바쁠 거거든요. 이게 수도권만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지방에 저 뿔뿔이 여성들까지 다 가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물어봐야 되고 그 문제들을 하나로 다 묶어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정말 24시간도 부족할 것 같고 아까 그 홈페이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문제가 뭐냐면 그 프로그램, 육성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육성 프로그램의 예산은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진행이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지금까지 발전해온 것을 보면. 그래서 저는 일단 시대 정신을 50%로 놓고, 그래야만 불균형이 없어지거든요. 지금 30%를 얘기를 했더니, 우리 남성 정치인들이 엄청나게 뭐, 불만을 얘기해요. 왜 여성을 30%를 해야 되냐고. 그러면 우리 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30%를 놓고도 그렇게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기본이 우리가 시대 정신이 똑같은데 비율이 똑같은데 똑같이 놓고서 왜 안 되는지를 저는 원인부터 파악하자 이거죠. 그래서 그 정책들을 빠르게 시스템 유보님 얘기했던 것처럼 하려면 지금 당장 투입이 돼야 됩니다. 저 같은 이제 그런 전문가들이 시스템 전문가들이 들어가고 어쨌든 발품을 팔아서 열심히 그 풀풀이 정치인들한테 듣고 그래서 어찌됐든 문제점을 다 파악을 하고 50% 가까이 가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까이가 아니라 그게 시대 정신이다라고 하면 남성 여성이 문제시할 게 없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여성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것을 국가가 그리고 우리 정치권에서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0%를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두 분께 시간 제약을 안 드렸더니 말씀을 너무 편안하게 하시는데요. 이러다가 시간 내에 안 끝나니까 적절하게 짧게 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이 생각하는 여성 최고위원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두 가지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번에는 양향자 후보님부터. 이번 그 지도부는 사실상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첫 번째가 대선 승리입니다. 여성위원회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성의 역할이 내년 대선에서의 승리를 이끌어야 되고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늘 얘기했던 제가 여성의 힘든 삶. 그래서 그 여성 속으로 우리가 여성위원회가 들어가면서 그 여성들을 우리 당으로 끌어들이고 그리고 투표장으로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여성 네트워크가 굉장히 발전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지금 늘 얘기했던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고 한눈에 볼 수 있는 흐름을 볼 수 있는 쉽다고는 얘기 안 합니다. 그 네트워크가 정확하게 구축이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선 승리와 여성 네트워크 구축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예, 간단하게 잘 들었습니다. 예. 우리 박수를 쳐주실 거면 시원하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혜 후보님 말씀해 주세요. 이번 지도부 여성 최고위원은 이제 양향자 후보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선 승리를 이끌어야 하죠. 우리가 2012년도에 왜 대선에서 패배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양양재 후보께 제가 나중에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2012년 대선 때 우리는 후보를 중심으로 당 조직이 총력전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패인이었습니다. 저는 여성 최고위원은 그리고 전국 여성위원장은 우리 당의 전국 조직으로서는 가장 강력한 조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전국 여성위원회가 각 지역에서 풀뿌리 조직으로서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대선 후보가 뽑혔을 때 이미 제가 여성위원장이 되면 각 지역의 여성위원회가 그 활동을 신속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고요. 이미 이제 아이템들도 몇 가지는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기본 조직의 활동들이 일상적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히 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지만 우리 당의 후보가 누가 되든지 간에 전국 단위 조직들이 총력전을 펼칠 수 있는 조직 시스템을 만드는 게 이제 전국 여성위원장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지도부가 우리 대표 후보들이 말씀하시는 대선 경선 관리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번 2012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갈등하고 분열하고 남아있던 후유증들이 대선 후보가 확정됐는데도 본격적인 대선 운동 시기가 됐는데도 사실은 이게 다 마음으로 모아지지 않았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도부는 시기도 그렇고 룰도 그렇고 그 과정에 대한 모든 것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여기 계시는 우리 정준모 회원님들과 같은 우리 당을 사랑하는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축제의 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고위원으로서 지도부에 들어간다고 하면 지난 2012년 더 길게는 2002년부터 국민경선 과정을 통해서 대선 후보를 선출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 대한 평가와 교훈들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내년 대선 후보 경선 과정이 정말 국민들과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 돼서 결과에 상관없이 정말 승복하고 단결해서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정말 필승의 총력전을 펼칠 수 있도록 역할해야 되는 게 또 최고위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내년에 정말 정권 교체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조금 여러분 힘들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두 분 모두 지역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솔직히 많은 여성들이 뭐 직장이나 뭐 육아나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든 부분 때문에 오프라인 정당 참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변인들을 좀 이렇게 설득하고 대선 이제 그 승리를 위해서 설득하려고 하는데 SNS를 통해서 좀 이렇게 간단하게 쉬운 메시지로 설득을 이제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두 분께 쉬운
입소문용 메시지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게 또 저희 회원님의 또 요청이네요. 그래서 지금 무엇에 관한 메시지요? 정권 교체에 대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끔 주변인들이나 이렇게 좀 SNS를 통해서 저희가 쉽고 간단하게 메시지로 이렇게 우리 여성 그 당원분들이 이렇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쉬운 메시지를 좀 만들어 달라는 질문입니다. SNS에서요? 뭐 SNS를 통하거나 아니면 지인들, 저희가 오프라인 활동을 참여 이렇게 독려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이렇기 때문에 와야 돼, 해야 돼, 뭐 함께 해야 돼 이런 것들에 대한 쉬운 메시지. 이번에는 지금 양향재 후보님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여성들의 정치 참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쨌든 엄마이거든요. 엄마들,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상 가장 정치 참여를 많이 해야 되는 우리 계층이 엄마예요. 왜냐하면 엄마는 세상의 중심에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 문제, 가정의 문제, 모든 문제가 엄마로 귀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젊은 여성들도 어찌됐든 엄마로 갈 것이고, 그러면 세상의 중심에는 엄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한 메시지로 엄마들이 뭉치면 엄마들이 이깁니다. 끝. 예. 정말 간결한 메시지 잘 들었습니다. 많이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유은혜 후보님 말씀해 주세요. 글쎄요, 저는 우리 대다수 국민들이 4.13 총선 결과도 그렇고 또 여성들이 특히 투표에 많이 참여하면서 왜 참여를 많이 했을까? 왜 이런 더불어민주당 일당을 만들어주셨을까 생각하면 사실은 지금 이 박근혜 정부 하에서 살고 있는 것이 행복한 사람은 정말 단 한 사람도 없는 자기들끼리만의 이런 잔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다수 서민들, 대다수 여성들이 제가 만나는 많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이 있는데 학교 비정규직에는 90% 이상이 여성 노동자들입니다. 이렇게 정말 고단하고 힘들게 삶을 살아도 실제로는 뭐 아무것도 지금 이 정부 하에서 제대로 뭐 누리과정도 그렇고 아이를 낳기만 하면 키워준다고 했지만 단 하나도 지켜지는 게 없기 때문에 보육이든 교육이든 모든 문제에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또 다시 속으시겠습니까? 거짓말에 속지 말고 정권 교체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좀 간단한 메시지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많은 그 설명보다 저희 여성 당원들한테 이렇게 팍팍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진짜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건데요. 지금 열심히 우리 활동하시는 그런 이제 뭐 국회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정치인분들이 가끔 이게 프레임에 갇혀서 활동을 못 하시는 경우들을 좀 많이 뵀어요. 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막말 파동에 의해서 그 프레임 갇히는 동안 한동안 일을 못하셨고 세월호에 또 열심히 일을 하셨던 우리 김현 의원님 같은 경우도 대리기사 폭행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사실 저는 그때 김현 의원님이 남자분인 줄 알았어요. 대리기사를 폭행할 정도 난 여자분이라고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의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프레임에 씌워서 이렇게 종편이나 막 이런 이제 저쪽 당이나 이렇게 활동을 못하게끔 이렇게 막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두 분은 정말 저희가 더민주의 자산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프레임에 갇히신다면 어떻게 극복을 하실 것인지 그냥 나만의 대처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간단하게 한번 우리 양향자 분님께서 먼저 말씀 좀 해주세요. 그 얘기를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에 오셨을 때 호남의 민심을 얻지 못하면 은퇴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계속해서 그걸 뒤집어 씌워서 어떻게든 공격하고 디스를 계속 해내는 거죠.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 상황에서 얼마나 호남의 민심을 얻고자 했으면 우리가 얼마나 이기고 싶었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고 가슴이 무척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매체에 제가 인터뷰를 했을 때도
한 번의 어떤 실패했다고 해서 공부를 그만두면은 이거는 낙제생이 완전히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불굴의 정신으로 다시 일어서서 정권 교체의 힘을 얻게 된다면 호남 민심은 돌아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프레임이 저한테도 씌워져 있는 거 아시죠? 친문 프레임이라고. 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을 좋다고 해야지 좋은 사람을 괜히 안 좋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착한 사람을 착하다고 해야지 착한 사람을 센 사람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꿋꿋하게 저도 양양자도 친문 프레임에 가축에 가둬 놓겠지만 또 삼성 프레임 안에 가둬 놓겠지만 저는 이미 국민 편에 서겠다고 약속을 하고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프레임은 전혀 저는 염려도 안 되고 걱정도 안 되고 사실 전혀 저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프레임입니다. 저는 국민을 보고 가겠습니다. 네, 유은혜 후보님 말씀해 주세요. 정청래 의원, 김현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피해 내지는 공격을 당해왔고 앞으로도 아마 이 종편과 보수 언론의 이런 정치 프레임이 작동하는 과정이라면 그건 개인적인 노력으로 넘어설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권교체를 해야 할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우리의 잘못된 이런 언론, 여론을 조작하고 호도하고 저는 가장 분노했던 것이 세월호 때였습니다. 지금도 예은 아빠 사생결단식 저희 야당을 향해서 하고 있고 제가 어제 뵙고 오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정말 오면서 눈물을 흘렸는데요. 그때 제가 열하루 동안 그 세월호 어머니들 여기 국회 와서 단식할 때 함께 단식하면서 제 카톡으로 들어온 그 이야기들을 보면서 정말 분노하고 정말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분열시키면서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충격적이다시피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들은 정권을 잡고 있는 기득권 세력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런 프레임을 만듭니다. 그게 카톡이든 언론이든 그래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그런 정치적인 여론들을 형성해 옵니다. 이것을 구조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개인이 그 벽을 넘어선다는 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권을 바꿔서 이런 프레임을 만드는 보수 언론 시스템과 종편의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 개인에게도 지금 여러 가지 프레임들을 씌우고 있습니다. 저는 마치 제가 비노 반문인 것처럼 이렇게 또 SNS상으로 공격당하기도 하는데요. 양양자 후보님 말씀하셨지만 좋은 분 그리고 훌륭한 분 우리가 함께했던 동지들 있는 그대로 제 삶의 과정에서 함께해왔다고 말씀드렸고 그것이 김대중 노무현 김근태 문재인 대표까지 이어지는 저의 당 활동의 과정이었고요. 그 부분은 정직하게 진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서 말씀하셨던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건 반드시 정권교체에서 제일 첫 번째 과제로 바꿔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는 그 개별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은혜 후보님께 먼저 여쭤볼 건데요. 가사노동이 사회 경력으로 인정받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남녀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건지 일단 궁금하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회사를 다니면서 양육과 가사일을 같이 하시는 분들은 경력을 두 배로 인정을 해주시는 건지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역차별되는 건 아닌지 이러한 그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된 것은요.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 육아를 하는 그 과정은 개인적 노동의 과정이 아니라 그 자체가 사회적 노동의 가치로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개념을 쓰지 말자. 그리고 아이를 낳고 키우고 하는 이 육아의 과정 자체도 전 사회적 노동의 가치로 인정받아야 한다. 이 취지로 이제 제안을 하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뭐 그게 2년이든 3년이든 아니면 훨씬 더 긴 기간이라도 그렇게 경력이 단절됐을 때 불이익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뭐 역차별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저도 사실은 계속 일하는 엄마였는데 어린이집에 아이 맡기면서 진짜 뒤돌아 나오면서 눈물 흘리고 막 이러는 엄마였는데 저는 시어머님이 계셨기 때문에 아이들을 많이 케어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여성이 사회적으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또 다른 여성의 희생이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 임신, 출산, 육아, 또 보육, 교육과 관련된 전 과정을 여성의 개인으로, 개인 또 가정, 한 가정의 노동으로 그렇게 개별화시키지 말자는 게 취지고요. 그래서 이 전체 과정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고 전 과정의 제도와 법으로 시스템을 만들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뭐 개별적으로 들어가면 많은 그 편차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근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게 되면 여성이 내가 경력이 단절되는 그 불이익 때문에 아이를 못 낳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말씀하셨던 그런 역차별이 되지 않도록 경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그러면 또 다른 여성들이 거기에 희생하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육아에 대한 필요한 어떤 지원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더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거는 어쨌든 지금 당장 제가 지금 법을 좀 검토하고 성안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그 사회적 노동으로 인정받는 내용들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 법은 지금 제가 발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수 안 쳐주시네. 자, 우리 양양자 후보님께 이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육아, 휴직 중에 해고 금지의 실질적 적용에 대해서 질문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약 그 지난번에 제가 이제 영상을 보니까 실질적 해고가 지금 되고 있다. 이게 법은 있어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만약에 해고 금지를 하다 보면 남은 직원들이 휴직자 일을 나눠 가지게 되는 또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을 다시 이제 보충하지 않고 휴직하는 그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동자들끼리 또 싸우는 구조가 될 수도 있고 이제 해고 금지법만 이렇게 딱 이렇게 내놓는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현실이 변하지 않으면 이게 또 다른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경험으로 보면 사실 정말로 그 육아휴직을 갔다가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다시 그 일을 하러 왔더니 일단 쉬는 기간 동안 이제 기술 쪽이었으니까 기술을 못 따라가는 부분이 한 부분이고 그리고 아이가 이제 눈에 밟히고 그 육아를 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일도 안 되고 육아도 안 되고 이런 딜레마에 빠지면서 일을 스스로 그만둬 버리는. 근데 아무리 해고 금지법이 있다 그래도 그렇게 스스로가 그만둬 버리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해고금지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일을 육아를 하고 육아휴직을 쓰고 오면 일이 안 되는 그런 구조를 바꿔줘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 해고금지법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최소한의 그런 스스로 그만두게 되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이제 유보님 말씀하셨던 그것도 경력 단절의 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돼야 되는 거고 저는 이제 육아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생애 전 주기로 봤을 때 생애 주기에 맞게 어떤 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고요. 얼마 전에 제가 부산에 갔을 때 어떤 그 여성 어머니가 우리 당원인데 저한테 한 얘기가 저 다음 며칠부터 아이 보러 손주 보러 서울 가야 됩니다. 근데 가기 너무 싫은데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좀 구해서 쓰면 되지 않냐라고 딸한테 그랬더니 엄마가 꼭 와서 봐줘야 된다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육아가 프로페셔널한 직업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시어머님과 키워주시고 같이 시어머님 키워주셨는데 용돈 드리면서 키워주는 그런 마치 우리 옛날식으로 보면 그냥 가정부
라고 생각되는 그런 어머니들의 생각을 바꿔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생애 주기별로 0세부터 4세까지는 예를 들면 교육이 많이 필요 없으니까 따뜻한 정이 필요하면 조금 연세 드신 분들하고 매칭을 시켜야 되고 예를 들면 5세부터 7세까지는 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조금 교육을 시키면 그 전에 예를 들면 지금 베이비 부모 시대의 분들은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교육을 책임질 수 있도록 육아와 함께 그렇게 매칭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학교를 가면 그래도 시간이 좀 학교에 있는 시간은 안 있어도 되기 때문에 갔다 와서 어떤 교육을 해준다든지 그러면 대학생하고 매칭을 시켜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전혀 우리나라에 돌아가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면 여성들이 훨씬 더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가장 많이 느꼈던 게 그거거든요. 우리 아이 누군가가 학교 갔다 오면 밥 한번 차려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어디다가 내가 전화를 해서 저는 정말 그 카카오 메뉴 그게 책상에 쌓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정말 그런 시스템이 어딘가 있었으면 내 아이를 누군가 믿고 내가 믿을 사람이 와서 그 딱 하나만 해주면 되거든요. 학원 가기 전까지 밥만 먹여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이가 제일 힘들어했던 게 한참 크는 중고등학교 때 집에 오면은 배가 고파서 미쳐버릴 것 같다고 문자가 와요. 근데 맨날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들이 매칭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겠다. 그것 또한 우리 여성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정부가 뭐 여가부든 어디든 해야 될 일이지만 여가부도 그닥 굉장히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내년에 집권을 하게 될 것이니까 미리부터 그걸 준비를 해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해놓으면 바로 정권이 바뀌었을 때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하기 위해서 저는 바로 투입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예. 네. 재밌는 건 두 분께 질문을 달리 했는데 답변은 같이 같은 질문이 같은 답변이어서 같이 아이를 키우면서 일했던 여성이기 똑같아요. 때문에 그런 필요성 누구보다 절실하게 그런 것들을 알죠. 아이를 키우면서 저도 아이가 둘이고 여기도 아이가 둘이고 딸 아들 똑같고 그런데 너무 비슷해요. 그 과정이 사실은 여기 계신 뭐 그 아이를 둔 어머니들 마음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워킹맘이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저희 아이를 또 많이 돌봐줘서 두 분 그 말씀에 되게 공감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개별 질문 두 번째는요. 이번에도 유은혜 후보님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은혜 후보님은 의정 활동을 우수하게 하기로 유명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하신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현재 전국 여성위원회는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뭐 여기 전 써주신 대로 읽으니까 공약은 복사할 수 있지만 시간은 복사할 수 없는데 침체된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 이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시간이 많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시간이 없다고 할 수 못하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여성위원회만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당 혁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당 혁신의 내용은 지금까지는 중앙당의 혹은 지도부의 당 대표나 이런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그 권한이 있었다면 이제는 시도당위원회 또 각 지역위원회로 책임과 권한이 저는 분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우리 정준모 회원님들처럼 온라인으로 입당을 했건 그냥 입당을 했건 당원들이 참여하는 그래서 당원들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가고 그것의 성과가 다시 피드백돼서 축적되고 하는 당의 시스템을 만드는 게 지금 이제 당의 혁신의 내용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전국 여성위원회는 여성위원장이 혼자 움직이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직은 위원장이 시간이 많다고 잘 되는 조직도 아닙니다. 전국 여성위원회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역 여성위원회, 시도당 여성위원회, 지방 여성의원, 국회 여성의원들이 각각의 그 위치와 역할을 분담하고 책임을 나눌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많은 원내 활동을 통해서 했던 뭐 의정 활동 잘 했다고 해주셔서 감사하는데
그 중에 많은 일들이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법이라든가 또 제가 을지로위원회 활동하면서 특히 여성들의 그런 일자리 문제들, 그, 일 가정 양립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제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해왔었는데요. 실제로 그 지역 여성위원회나 시도당 여성위원회나 지방 여성의원들이나 여성 국회의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일의 귀결은 국회에서 어떤 법이 됐든 예산이 됐든 정책이 됐든 그렇게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위원장이 혼자 어떤 의지와 열정만 가지고 이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하겠다 하는 것도 저는 적절한 문제인식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여성위원장이 조직 운영의 시스템과 각 단위에서의 조직의 역할을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해서 당의 혁신과 아울러서 전국 여성위원회도 그렇게 조직의 혁신을 통해서 시스템으로 운영을 할 것이다. 그것은 누가 여성위원장이 되더라도 지금까지도 여성위원장이 열심히 일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여성위원장 시간에 맞춰서 뭔가 이렇게 행사 참여의 그 주요 방점이 찍혀져 있다 보니까 여성위원장의 어떤 그 개인적인 이런 게 좀 우선 배치가 됐다 이런 비판들을 좀 받은 게 있었고 저도 이제 전국에 다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 제기들이 있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전국 여성위원회는 위원장 중심의 조직이 아닙니다. 여성 당원과 지역의 여성위원회, 시도당 여성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역할하는 조직이고요. 그것은 조직 운영의 시스템과 또 이 체계들을 갖추는 것이 그 문제 해결의 답이지 여성위원장이 원내다 원외다는 그렇게 대립적으로 구분하고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적절한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양양재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선진 기업에서 선진 시스템을 도입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기대가 좀 큽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잘 만들겠습니다라는 이런 식 말고 좀 구체적으로 준비된 것이 있는지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저도 여기 정진모 회원님들도 깜짝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되는 게 우리 여성위원회가 제대로 된 홈페이지가 하나가 없더라 이런 것에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우선 이제 그 전체를 우리 여성위원회 253개 지역 여성위원회 뭐 17개 광역 여성위원회 어쨌든 한눈에 볼 수 있는 일단은 홈페이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사이트를 들어가면 링크가 돼서 홈페이지가 보여야 되고 거기에 기구들이 어떻게 돼 있고 그다음 정책들이 어떻게 나와 있으며 앞으로 우리 비전이 어떤 건지 그리고 육성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만들려면 1차적으로 시간이 엄청나게 들어갈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왜냐면 제가 그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는 얘기를 예로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어떤 프로세스가 쭉 진행이 되는데 그 프로세스가 한 만 개의 프로세스가 있으면 그 프로세스에 서플라이 체인이 매니지먼트가 돼야 되는 툴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정치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툴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여성이 육성되어 오고 있는지 아까처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 그 국내에 보면 그 레몬 테라스라고 아세요? 네. 레몬 테라스 그리고 네. 그 맘솔릭 베이비라고 하는 두 개가 가장 큰 네. 어떤 우리 커뮤니티잖아요. 근데 그 커뮤니티를 어떻게 하면 우리 당과 연결 지점을 찾을 것인가? 그러려면 그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고 아까처럼 그 오프라인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온라인 네트워크가 그만큼 활성화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만드는데 지금부터 총력을 다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조직을 체계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문제가 뭐였었냐면 제가 이렇게 지방을 쭉 돌아다니다 보니까 너무너무 바쁘셔서 못 볼 시간이 없다 아쉬움을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도대체 우리가 우리 지역의 예산은 얼마를 썼고 저 지역은 얼마를 썼고 이게 투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해 죽어도 불만밖에 돌아오는 게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많이
있어서 어쨌든 모든 것을 다 투명하게 만들려면 여성위원장이 중심이 아니라 그 우리 지역위원회 여성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는 것조차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저는 그런 지금 이제 오프라인으로 안 되는 것들을 온라인으로 빨리 하려면 그런 시스템 구축에 제가 이제 적임자라고 늘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들어가서 해야 됩니다. 네. 근데 그거는 여성위원회에만 제한된 게 아니라 당의 시스템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 내에서 아까 청년위원회도 이제 김병관 의원님이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당에 지난번에 이제 디지털 소통본부를 만들어서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기까지는 이제 공감이 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일이 진전이 안 되고 19대 아니 20대 총선하면서 좀 중단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 전체가 그런 시스템으로 신속하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당의 시스템이 바뀐다고 하면은 여성위원회나 청년위원회도 마찬가지로 함께 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당에도 사실은 그런 그 전문가들이 꽤 포진해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일을 우리가 그런 온라인 정당을 만드는 그 일에 가치를 줘야지만 그 사람들의 역량을 볼 수가 있어요. 디지털 소통본부에도 많은 분들이 역량 있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역량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임을 할 건지 그렇게 시스템을 만드는데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를 미리 들어가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 아까 우리 청년 그 위원들은 상호 토론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상호 토론 하신 적이 있으셔서 네. 제가 그거는 빼고 그 디스전까지는 아니고 뭐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네. 그냥 이건 해명해야 돼라고 해서 조금 말씀하시기 불편한 질문을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윤혜 후보님 좀 얼굴이 창백해지신 것 같은데요. 자, 그냥 여기서 한번 그냥 시원하게 해명하는 자리를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니까 예, 잘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이야기하는 걸 없고 그냥 질문하시는구나. 예, 예, 예. 네, 아, 방법이 바뀌었군요. 아, 제가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좋습니다. 네. 네. 우리 유은혜 후보님은 그 출마 선언문에 더 이상 개파 패권주의 갈등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뭐 당무를 맡은 현역 의원이나 지구당 위원장 중 유은혜 후보님을 지지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선거 규칙 위반이 될 수도 있는데 유은혜 후보님의 출마 선언에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출마 선언문에 이제 개파 패권주의 갈등 분열을 넘어서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가 당내에서 갈등하고 분열하고 집안 싸움한다는 것이 국민들이 가장 많이 실망하고 비판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종편과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계속 개파 패권주의라고 프레임을 짜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친노다, 반노다, 친문이다, 반문이다. 그래서 마치 그것이 우리 당내에 정말 그 가장 중요한 그런 일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고 그럼 국민들은 사실 그런가 보다 그렇게 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당내에 있으면서 그럼 나는 뭐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언론이 짜이는 프레임에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언론에서 프레임을 짜게끔 하는 빌미를 주는 예를 들면 이 사람은 누구 개파다 누구 개파다 이런 것 자체를 우리 스스로 넘어서야 된다. 그래서 누구 편이다 아니다 이런 편가르기 하고 갈등하고 분열하는 것은 내년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였고요. 실제로 20대 들어와서 저희 국회에서 그리고 당에서는 더 이상 언론에서 이렇게 막 개파다 뭐다 이렇게 나누는 게 여러분들도 혹시 느끼실 거예요. 많이 그런 기사는 언론으로부터 좀 많이 줄어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야 되고 제가 그것을 더 강조했던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2012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 그런 문제들이 야기됐던 바 우리 대선 승리에 많이 영향을 미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지도부가 구성이 되고 내년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는 사실은 지금부터 우리 당이 단결하고 하나된 모습으로 그래야 승리에 어떤 희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도부가 구성이 돼야 된다 이런 취지였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뭐였죠? 현역 의원들이 예, 그 지지하는 게 그거는 사실 무슨 제가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계획돼 있던 것도 아니고 그런 일들이 아니었고 또 당에서 어느 만큼 무엇을 그 금지하고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는 상태였고요.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 근데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당의 선거 할 때 당내 선거 할 때 누구는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번인가 이번부터 그 구체화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약간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친분이나 신뢰 관계가 있는 분들이 뭐 어느 정도 수위에서 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제 그렇게 뭐 지지 표명이나 이렇게 응원 이런 메시지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뭐 당 내에서 이 선관이나 이런 데서 정해진 기준이나 규칙에 어긋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제가 이 출마 선언문에 개파 패권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던 취지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런 것을 여기로 묶어내는 것은 그거는 그냥 뭐랄까요 저의 정치적 진정성을 좀 흠집내는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해명할 기회를 드린 게 오히려 더 우리 이제 그 당원분들은 궁금증이 좀 풀리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양양자 후보님께 질문을 드릴 건데요. 다른 것보다 뭐 되게 유능하신 거 이런 건 다 알고 있는데 원외 정치와 정치 경력이 짧다라는 핸디캡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조직에는 하다못해 저희 딸이 다니는 중학교에도 그게 터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터세라는 표현이 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그 정치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실 건지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또 여성 최고위가 되면 현역 의원들의 협조가 간절하게 필요한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방법으로 협조를 얻으실 건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양양자 후보님을 걱정하거나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입당하고 나서 가장 먼저 저를 도와주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저한테 가장 잘해주셨던 분이 이윤혜 후보님이십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진짜로 빈말이 아니라 진짜고요. 제가 어려울 때 상담도 하고 근데 저는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이렇게 입당해 들어오니까 여성 선배 정치인께서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신 분이 있구나. 그래서 사실은 선거사무소 개소식 때도 제가 영상을 좀 해드리고 했는데. 진정성이 통하면 진심은 통한다라고 늘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 선배 정치인들께서는 같이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이 지금 우리 이제 같이 영입됐던 분 더벤의 힘을 믿습니다. 초선이긴 하지만 영입했을 때 각계 각층의 유능한 분들이라고 저는 이제 하고 싶은데 저라고는 하지 않고 그분들이 원내 절반 이상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이제 집토라든지 우리 여러 가지 온라인 정당의 네트워크 정당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저는 걱정은 전혀 안 되고요. 사실상 이제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일단 정권 교체를 위해서 양양자를 영입을 했는데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지금 쓰지 않으면 저를 정권 바꿔서 쓸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제 글로벌 기업의 임원 출신이라고 하면 사실은 모든 선진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양쪽을 이제 있어 봤으니까 알겠고 그리고 저를 영입을 했을 때 이유가 정말 기업은 앞서가는데 정치는 못 따라간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혁신적인 시스템을 우리 당에 좀 해다오가 사실은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갖고 이렇게 들어왔고 실제로 와서 보니까 할 일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저는 설렙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사실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원해라서 못한다 이런 거는 아니고 이제 염려를 해서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이제 원해라서 어렵다라는 말씀을 진정성을 갖고 하신다면 사실 원해 지역위원장이 253개 중에 145개 반이 훨씬 넘어요. 그 사람들은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지 원 내에서 하시는 일도 너무나 중요하고 원 외에 계시는 우리 지역위원장님들 포함해서 원 내에 계신 우리 당원들 그리고 대의원들도 정말 유능하면 전격적으로 또 채용을 해서 또 이렇게 당직을 주고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대선에 있어서 외연 확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잘 협조를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서로 이렇게 상호 질문이 안 되니까. 네. 아, 상호 질문 준비하셨습니까? 네. 아니, 질문을 준비해서가 아니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서로 좀 궁금한 것도 있고 제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이 그냥 각자만 이야기하고 끝나니까 제 얘기에도 또 이제 양현재 후보께서 또 좀 궁금한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양현재 후보가 말씀하시는 거에서도 제가 또 좀 질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냥 자기 주장만 하고 끝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네요.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면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네. 하나씩만 질문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 유은혜 후보님이 궁금하신 거 있으실 것 같은데. 예. 저희는 이제 내년 대선까지 이제 사실 1년 반도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의 조직이라는 것과 당의 조직이라는 것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다는 것은 대통령 한 명을 바꾸는 게 아니라 국정 운영의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를 함께 지키는 그 세력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을 바꾸는 일이죠. 그래서 정당은 어떤 기업처럼 이윤을 추구하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 아니고 정권을 잡는 것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체성의 문제나 또 가치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전제가 돼야 되고 또 조직이라고 하는 게 대선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경험이 없이 바로 대선이라는 큰 전쟁을 잘 치를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신뢰를 바로 갖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계신 정준모 회원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그렇고 정권교체를 바라는 모든 분들 우리 당의 원내다 원외다 구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당직자든 뭐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정권교체를 위해서 모두 다 할 일이 있고 모두 다 그 자기 역할을 충분히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원외라서 그러면 아무 일도 대선 때 아무런 기여도 못하냐 원외는 가만히 있으나 이거는 본질을 좀 국회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각각의 위치에서 각각이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여성 최고위원 전국 여성위원장은 1년 반도 남지 않은 대선을 끌어야 할 지도부고 그러면 대선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지방선거까지 책임져야 일단은 이제 여성 최고위원이기도 하고 전국 여성위원장이기도 하는데 실제로 저는 여성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볼 수가 없었어요. 내부 공직자가 아니면 들여다볼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어서 실제로 제가 이제 여성위원회를 열리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 공약이 사실상 최고위원 선거를 하면서 사실은 더 확고해졌습니다. 그리고 대선에서의 집권을 국회의원이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가. 내가 우리 당원이 하고 국민이 하고 다 함께 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정치와 기업을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 사는 데는 똑같거든요. 이 기업의 이윤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거기서 사람도 육성해야 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그 구조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윤인 거지 사람의 삶이 전혀 뭐 이윤에만 맞춰져 가지고 노동력 착취하고 그렇다라고 이렇게 그런 이미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미지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삼성은 이미 삼성만이 아니라 여러 대기업 우리나라의 재벌 독점 대기업들은 노조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노동운동을 하고 노조에 활동하는 사람들은 거의 해고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면서 그리고 골목 상권까지 다 침투하면서 서민 자영업자들 다 죽이면서 지금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당의 당원 당규에는 재벌 개혁이 경제 민주화가 우리 당의 가치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크게 논쟁을 하자는 건 아니지만 기업은 오너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은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선출하지 않습니까? 그것부터가 저는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인재를 저 밑에 있는 사람을 오너가 낙점해서 키우는 게 아니라 당원들이 참여해서 우리의 리더가 될 사람, 우리가 우리의 대표가 될 사람들을 당원들이 뽑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치인들은 최소한 2년에 한 번씩은 선거를 합니다. 지방선거, 총선, 대선을 하는데 그렇게 국민들로부터 선출이라는 그 제도를 통해서 평가받고 검증받습니다. 그런데 기업은 오너가 인사하면 인사권자가 너 그래 잘해 이렇게 와서 승진시키고 저는 이 조직의 가치와 문화와 시스템은 저는 기술적인 것은 저희가 배울 수 있지만 전체적인 그 구성과 그 가치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그렇게 재벌 대기업의 노동자에 대한 갑질이라든가 그동안에 이렇게 우리 사회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양성해 왔던 과정에 대해서 경제민주화 재벌 개혁을 통해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기업과 당을 이렇게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렇게 판단하시면 좀 안 될 것 같고요. 당은 당으로서의 그 조직의 이 의미와 그리고 또 정당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졌던 것이 아니라 정당 민주당은 60년의 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여러 가지 시대의 변화에 추세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한계 같은 게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 60년의 역사에서 우리 당을 지켜오고 그 민주주의의 가치를 당을 통해서 정권을 잡아서 실현하고자 했었던 원로 당원서부터 지금의 여러분들처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권리 당원들까지 그 당원들이 정말 핵심이고 주인이고 주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당의 인사 문제, 선출직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 말씀 드립니다. 사실상 이제 그 재벌 기업에서 제가 그 있었다라는 이유로 상당히 저를 오너로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너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근데 그렇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제가 오너였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런 적이 없어서. 근데 분명하게 여러 번에 걸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국민의 편에 서고자 정치 길로 들어왔다. 그런데 자꾸 저를 다시 삼성으로 집어넣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얼마나 이 기업과 정치가 간극이 심한지가 지금 말씀 듣고도 너무나 저는 잘 알겠는데요. 사실상 오너가 낙점해서 키우는 거 아닙니다. 그 전체에서 서로가 선출을 하는 거죠. 작은 우리의 정치의 집단입니다. 기업조차도 어떤 기업을 제가 이렇게 뭐 편들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정말 서로 선출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정해지고 그래야만이 그 나름의 민주주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기업을 유지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나라를 바치고 있는 이 산업을 우리가 말로만 경제민주화 말로만 일자리 늘리자 하지만 실제로 이 산업에 어떤 혁신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가는 사실은 배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기업이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너의 갑질 이런 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노조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해고를 한다거나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제 목숨을 걸고라도 그것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노동권은 분명히 보장이 돼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 기업에서는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입장에서 있었었고
거의 그런 삶의 30년이었는데 그래서 정치권에 나와서도 항상 노동자의 입장에서 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되고, 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가치와 기업에 있었지만 실제로 제가 오히려 기업과 정치를 간극을 없애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좋은 점, 그리고 배척해야 될 점, 그걸 분명히 저는 알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이제 그 에피소드를 들려주면 지금도 저는 이제 제 공약으로 내세웠던 일자리 2만 개, 전장사업 뭐 유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임원들을 만나면 저를 배척을 합니다. 우리 정치인 싫어해. 더러운 집단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합니다. 출마를 해보신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시라.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출마를 한다는 얘기는 다 오픈되거든요. 내 자신을 다 오픈시키고 선출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그 차이가, 인식의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주입니다. 재벌개혁을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을 하는데 명확히 해서 제대로 하자입니다.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기 시간 관계상 우리 양양자 후보님도 간단하게 우리 유은혜 후보님한테 질문할 거 있으시면 지금 이게 없던 코너를 지금 갑자기 말씀하신 거라 짧게 질문해 주시고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성정치 확대 첫 번째 공약 지점이 아까 얘기했던 지역별 여성 네트워크 카페와 당 여성위원회 연계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제 그 아시죠? 부경맘도 있고 그다음에 제주맘 뭐 전북 뭐 전주 전북 알뜰맘 그다음에 의원 일지배도 있습니다. 일지배. 일지배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일산 아지배. 예. 네. 그리고 송파맘, 판교맘, 뭐 파크리오맘 뭐 이런 하지 했는데 어쨌든 그 사실은 일산의 일진 아지매도 제가 보니까 회원수가 20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육아의 취미를 주제로 이제 뭉친 네트워크인데 여성 민심의 이제 바로미터가 바로 여성 카페거든요. 근데 이런 여성 지역 네트워크 연계 사업을 어떻게 해 갈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예. 의원님한테. 저는 이제 저희 지역에서는 일지매의 이제 뭐 여러 가지 현안들이나 사업들을 같이 이제 공동으로 하기도 하고 참여하기도 하고 또 이제 당의 행사에 그쪽에 계신 분들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지역적인 그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은 좀 이미 시작을 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또 좀 제안을 받아서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한데요. 이제 그것을 약간 지역마다의 차이나 이 아직 좀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전 당적으로 그 우리가 당 차원에서 그리고 전국 여성위원회 차원에서 그런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갖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홈피조차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를 개선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재정이 필요한 문제이고요. 아까 여성정치발전기금 말씀하셨지만 그게 여성위원회 사업으로 쓰여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재정적, 인적 그런 한계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뭐 마음과 뜻은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지도부도 그렇고 여성위원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실행할 수 있을 만큼의 절박성이나 그런 조건들이 그 마련되지 못하고 왔기 때문에 저는 제가 여성위원장이 되면 제가 지역에서 경험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그 파악을 상황 파악을 좀 구체적으로 그 전국 여성위원회 차원에서 수렴하고 그것을 저는 그냥 이 뭐 정보 공유는 기본이지만 구체적으로 공동의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내서 그런 실천을 통해서 결합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들은 뭐 전국 여성위원회 차원에서 뭐 제가 된다고 하면은 즉각적으로 좀 시행해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또한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레몬테라스가 29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근데 이제 거기에 사실은 제가 유은혜 양양자를 쳐봤습니다. 네, 유은혜 치면 딱 한 건 이렇게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좀 나옵니다. 뭐 아깝다 잘 됐으면 좋겠다. 뭐 메시지 보다가 울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리고 그 맘스 홀릭 베이비도 사실은 250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거기도 그 검색해 보니까 이번에 아무 하나도 안 나오고
양양자는 줄줄이 뭐 이렇게 감동받았다, 기대를 걸었다 이렇게 막 나와서 사실 이제 궁금했던 게 정치권에서야 이제 더할 나위 없이 우리 이제 요녀분 너무 잘하시고 요님 그리고 인정받고 하셨지만 실제로 대선 시기에서 대중적인 인지도가 저를 뭐 자랑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대선 시기에서 여성을 우리 당내의 대표는 되지만 우리 국민의 전체 여성을 대표하기에는 그런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좀 궁금했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선 시기에는 각자의 다 위치와 역할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양자 후보께서 영입 이제 당에 영입해서 들어오시면서 1월달이었죠. 1월달에 이제 제가 참 반갑게 맞았는데. 뭐 저도 사실은 뭐 그 35년 20세 이상 이제 35년 살아온 과정을 따지면 저도 뭐 평탄하게 살아온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 나름 삶의 스토리가 굉장히 우여곡절도 많았고 또 여성으로서 재선 지역의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역경의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드릴 말씀이 많이 있지만 양양자 후보께서는 고졸로 또 기업에 들어가서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다 겪어내고 이겨내서 이렇게 정말 당당하게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아온 여성으로서 굉장히 다른 후배 여성들이나 뭐 다른 여성들에게 그런 좋은 평가를 받고 호감을 사고 또 그렇게 기대를 갖게 하는 건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입되시면서 또 더벤전스나 이런 활동 그리고 총선 과정에서 그렇게 많은 국민들에게 이제 알려지고 그것이 또 회자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것은 우리 당을 위해서도 그렇고 양양자 후보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 최고위원 전국 여성위원장은 그 역할이 중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 여성위원장은 기본을 갖추는 조직입니다. 기본을 잘 갖추지 않고 당 내의 단결과 당 내의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의 어떤 상징성이나 이미지만을 가지고 의지와 열정만을 가지고 확장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순간적일 수 있다. 이것이 정말 정책이나 조직력이나 이런 것으로 담보되지 않고 지속적이고 더 넓게 그 조직적 확대가 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 개인의 의지, 개인의 상징성 이런 것들은 한 방에 올라갈 수도 있지만 한 방에 꺾여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정치 과정과 실천 과정을 통해서 아직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치를 시작하고 이제 뭐 20년쯤 됐는데요. 제가 정당 활동, 정치 의정 활동을 통해서 저의 진정성이나 저의 가치나 저의 헌신성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평가받고 검증됐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시기는 어떤 시험을 하는 시기가 아니라 검증된 사람이 바로 투입돼서 일해야 되는 시기이고 그만큼 절박합니다.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익힐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전국여성위원회라고 하는 우리의 기본 골간 조직을 튼튼히 해야만 그런 외연의 확장이라는 것들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담보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 최고위원 전국 여성위원장은 명망성과 상징성을 갖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당에 헌신하고 당의 단결을 이룰 수 있고 정말 묵묵히 일하면서 전국 여성위원회라고 하는 전국적 조직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아마 좀 답답하시고 더 하시고 싶은 말씀 많으실 텐데요. 마무리 발언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줌마의 힘을 좀 무시했네요. 굉장히 빨리 끝나면 어떡하지 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지금 현장 질문 이제 마지막 코너 이거 하나만 남았는데 이 현장 질문을 하시기 위해서 부산에서부터 오신 저희 정주모 회원님이 계십니다. 예, 지금 질문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 부산에서 온 구선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이자 엄마이고요. 제가 이렇게 오기까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8월 9일 제주부터의 연설을 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다 들었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전체적인 부분을 다 갖고 갑니다. 그래서 양자 후보님께서 항상 저를 사용해 주십사라고 하는데 저는 저를 좀 키워 주십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두 분의 그 토의 내용을 보면서 참 답답했어요, 저는. 왜냐면 제 같은 경우는 당원입니다. 일반 당원이고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근데 그렇게 정치 논리로서 두 분이 막 그렇게 하는 그 과정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냐면 지방은 너무 현실이 너무나 척박하거든요. 그렇죠. 아주 척박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떤 시스템에서 만약에 뭐 여성위원회나 이런 시스템에서 제가 움직였더라면 아마 제 주위에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한 분이라도 제가 끌고 나갔을 겁니다. 그런 아쉬움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저희 지역구에 유관단체나 제가 뭐 보통 새누리당에서 하는 그런 서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유관단체 봉사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에 가서 저 개인 누구한테 막 떠밀리는 거 아니었고요. 제가 좋아서 했습니다. 한 2년 동안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저희 더불어당에 있는 행사들 많이 쫓아다니고요. 그러면서 제가 많이 배웠는데 이게 시스템이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정말 한 5년 동안 흘러갔던 세월이 너무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가 그냥 수박 그라기 식으로 했던 거 그런 게 너무나 지금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정말 절박합니다. 저희는 지금 정권교체를 위해서 1년 반밖에 안 이 시기에 뭐 누가 어떻고 이게 아니에요 정말.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이렇게 달려온 이유는 저를 키워주십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정말 여성으로서 엄마로서 정말 그 노인의 어떤 그런 사각지대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위에 뺏지 다신 분들이랑 이런 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정말 척박하거든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저희가 부산에서 다섯 분의 국회의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완전히 지금 바뀌어 있고요. 그다음 이번에 또 우리 부산 시당의 지역 저 시당 위원장님이 바뀌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속에서 정말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거든요. 근데 정말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억울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제가 새누리당이 왜 이렇게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제가 알았거든요. 왜? 아주 현실 속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거를. 아주 체계적인 조직. 정말 무너지지 않는 조직. 근데 그게 알짜배기가 아니에요. 이때까지 묻어온 그런 어떤 화합이었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는 그걸 못하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성 최고위원장은 정말 그런 분이 정말 밑바닥에서 아주 사소한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위원장님이 나오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두 분한테 질문을 드릴 건데요. 그 양희석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제가 8월 15일인가? 그 시사타파의 당원들하고의 그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아이디어가 있다. 지금도 떨리고 있다라는 그 마음이 저도 같이 요동을 쳤습니다. 네, 알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하나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은혜 부모님은 정말 말씀도 잘하시고 똑똑하시고 정말 배우고 싶거든요. 그래서 연설도 잘하시고 근데 이제 그 5분이라는 그 토론의 어떤 스피치 속에는 그 구체적인 부분이 안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또 한번 직접 이렇게 얼굴을 대면을 하고 한번 여쭙고 싶었거든요. 뭐에 대한 구체적인? 그러니까 그 여성 그 최고위원이 되면 정말 이렇게 뭐 경기나 서울지기 저는 정말 부럽거든요. 왜냐면 제가 최근에 이렇게 눈을 뜨고 한 게 뭐였냐면 아주 제가 사소한 모임이 있어요. 거기서 강의를 듣고 공부하고 근데 정치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근데 아주 쉽게 그저 보편적이어야 되는데 정말 어려워요. 근데 저는 쉽게 하고 싶어요. 즐겁게. 네, 그래서 어쨌든 정권교체가 우선이니까 저 개인적인 한 사람이 정말 성장해서 주위를 요동칠 수 있는 그런 여성 최고위원이 나서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구체적인,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국회의원이고 내가 뭐 이런 건 말고요. 아주 서민적이고 아주 보편적인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네, 제가 먼저 해야 되겠네요. 네. 똑같은 말씀을 제가 지방에 다니면서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나 지금까지 뭐 한 거야? 헌신과 봉사로 아무 무급으로. 이렇게 한 세월이 너무나 아깝고 억울하다는 말씀을 정말 똑같이 들었어요. 어떤 지역에 가서든. 그래서 너무나 심각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사실은 저는 이제 여러 번 뭐 말씀드렸듯이 정말 상업계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건 너무 달라요. 근데 어쨌든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이공계로 제가 턴을 하면서 그 성장해왔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피눈물 나는 세월이었거든요. 왜 피눈물이 났냐면 저를 키워줄 그런 아무런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조차도 없었고, 근데 그걸 뚫고 나가면서 저는 피눈물 났지만 내 다음 후배는 피눈물 내지 말아야 되겠다가 가슴속에 품고 살았던 30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육성 프로그램을 만들고 너무나 많은 그 지금 설명을 다 할 수가 없는데 시스템들이 있어요. 제가 적용했던. 그리고 근데 그것들이 기업이라고 해서 정치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을 육성하는 것은 그 어떤 커리큘럼으로
사람을 육성하느냐지 그 육성 자체는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당장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 아마도 같이 있는 분들도 설렐 겁니다. 아, 저 사람이 어떤 걸 할 거지? 근데 기대해 보시면 알고요. 일단 써보시면 안 쓰고 쓰지도 않고 버리고 쓰지도 않고 뭐 못할 거라고 이미 규정해놓고 이미 기업은 달라 정치와 달라 너는 뭐 달라 하고 쓰지도 않고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은 저는 너무나 제가 억울하고요. 일단 써보십시오. 써보시면 그렇게 여성이던 제가 후배들한테 가슴 아프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는 것을 제가 입당 기자회견하면서 말씀드린 그 자체입니다. 나처럼 노력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게 우리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방의 분들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뭔가 교육이 있대요, 서울에서. 근데 가는데 차비도 안 줘. 그리고 너무나 시간도 없는데 없는 시간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교육을 전혀 모르는 어떤 프로그램과 전혀 모르는 시간대에 오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방향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밑으로 향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점별로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은 중앙에서 만들어지더라도 적어도 거점별로 육성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되고 아까 여러분 얘기했던 것처럼 한눈에 보여야 돼요. 이게 보여야 어느 지역에서 어떤 교육이 돼 있고 누가 안 했고 누가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저야말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조직을 혁신해왔던 제가 전문가예요, 정말로. 예. 한번 써보십시오. 네. 예. 네. 근데 그냥 써보십시오 하는 거는 구체성이 있는 거고 제가 그냥 말씀드린 건 구체성이 없는 건지 좀 여쭤보고 아니요, 싶은데요. 그동안에 저 아니, 아이디어가 예.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 아이디어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사실 오늘 지금 아직 못 들었던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이 10시 예. 30분까지밖에 진행이 안 되니까요. 제 질문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가 교육혁신 프로젝트는 제가 이미 무수히 지금 양현재 후보께서 말씀하셨던 지금까지 리더십 센터에서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으로 사람들을 다 오라고 해서 했던 교육이라고 하면 제가 이제 교육혁신 프로젝트를 설명하면서 쭉 이제 여성 당원들을 만나다 보니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 지역에 최소한 시도당위원회 차원에서는 그 교육이 돼야지 더 많은 여성들이 교육에 참여하겠다. 그래서 이제 교육혁신 프로젝트의 내용으로 찾아가는 교육 그리고 컨텐츠와 강사들은 실제로 다양할 수 있지만 그 지역에서 요구되는 내용들을 이제 그 만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제가 이제 그 공약에 대해서 뭐 5분이라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웠지만 이런 그 이따가 좀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8.15라고 하는 공약을 만들어서 저는 제가 지금 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일이 엄마와 함께 하는 신나는 문학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혀 정치적인 것 같지 않잖아요. 아이들하고 엄마하고 실제로 책을 통해서 같이 이 경쟁 교육이 아니라 공동체 교육을 이제 책을 통해서 문학교실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하고 지금 3년째 되는데요. 30, 40대 엄마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교육이고 엄마들이 너무 좋아하고 아이들이 그게 이제 토요일마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가 되면은 비가 와도 엄마 나 오늘 꼭 거기 갈 거야 이럴 정도로 아이들이 그 흥미를 갖고 좋아하는 교육 시스템인데 저는 이제 저희 지역에서 그런 것들을 해본 제가 직접 강사를 해서 또 이게 정말 잘 그 엄마들에게 호응을 받고 의미 있는 일일까를 직접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 확신을 갖고 지금 이제 쭉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한 지역의 여성위원회에서 한 개의 사업을 지금 저희처럼 이렇게 엄마와 함께 하는 신나는 문학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미디어 중심의 어떤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봉사활동일 수도 있고 저는 정당이 공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통해서 정당이 저렇게 좋은 일도 하는구나 하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개 여성위원회에서 한 개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겠다 하는 게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일 지역 여성이 일 시민교육 일 봉사활동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 활동의 내용은 정말 저도 무궁무진하게 지금 아이템들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미디어 센터 문화재단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하고 있는 교육과 사업들은 우리 여성위원회에서 크게 돈을 들이지 않고도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디어 교육만 해도 돈 안 들이고 저희가 받을 수 있고요. 이거 하나로 영상도 찍고
홍보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교육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보가 없거나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아직 지역위원회 사업으로까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여성위원장이 되면 각 기초 지역의 여성위원회에서 더 많은 여성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사업적 아이템들을 다양하게 만들고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정당의 이런 교육 시스템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키워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저는 정말 앞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그 여성 인재들이 시대적 변화에 조응해서 대통령도 나오고 총리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각급 단위의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당에서 커온 사람입니다. 밑바닥에서부터 평당원에서부터 누구보다 더 잘 각 지역의 어려움들을 알고 있고 부산은 더욱이 그랬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부산도 많이 바뀌고 있고요. 그 바뀌는 것에 희망을 갖고 제가 전국 여성위원장이 되면 그동안의 경험과 또 지역에서 해왔던 검증된 프로그램들, 교육 시스템들을 바로 그 할 수 있는 것부터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 사업의 활동의 결과 축적된 여성 당원들 플러스 여성 그 주민들이 당장 우리가 대선 때 우리에게 표를 줄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그 이렇게 더 축적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노력을 예. 최선을 다해서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희 토론에도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그 몇 분 남지 않았는데 할 일이 정말 많잖아요. 그 예. 예, 우리가 여성위원회가 할 일이 너무 많다라는 걸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잘할 것 같지 않나요? 네. 자 지금 네. 저희가 지금 시사타파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9분밖에 안 남아서 시사타파 그 질문 아 예 뭐 그렇게 질문은 많이 들어오는데 거의 이제 쌈났습니다. 예 나는 양양자다 나는 유은혜다 그래갖고 지금 다 싸움이 나는 분위기인데 싸우지 마세요. 저희는 철저하게 중립을 지키고 있고 딴 거는 없고 제주도에서 시작해갖고 오늘 사실상 경기도를 오면서 2주 정도의 어떤 대장정을 마치셨는데 고생하셨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두 분의 연설문 뿐만 아니라 당대표 연설문 그리고 청년 후보들의 연설문을 다 외우고 있어요. 김상권 후보 나오면 뭐 띠 벗고 저는 배지가 없습니다. 뭐 추미애 후보는 뭐 민주정당 뭐 이런 식으로 다 외우고 있고 네. 있는데 두 분이 어떻게 보면 계속 2주 동안 같이 연설문을 들으시면서 예, 연설이라는 것은 사실상 그분의 공약이나 철학 그리고 비전이 담겨 있는 건데 두 분이 서로 이제 제가 막판에 보니까 굉장히 과열이 좀 되실라 그러는데 서로의 연설을 들으면서 아 저거는 정말 좋았다 하는 거 하나씩만 좀 말씀해 주시면서 훈훈하게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형자 후보가 당에 들어왔을 때 제가 참 많이 반겼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앞으로 당에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할 것인데요. 제가 정말 반갑게 이렇게 우리가 아직 우리 당에서 여성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여성 당직자들, 여성 지방의원들 아직 소수입니다. 여성의 인재가 귀한 사람들이 당에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현장에서도 키워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분이 들어와서 참 반가웠고요. 사실 총선에서 그 어렵게 정말 그 어려운 지역에서 그렇게 하고 낙선하고 다시 최고위원에 도전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도전하면서 요새 내용에서 본인의 이제 삶의 이런 그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런 삶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정치를 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렇게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겠구나 그런 이야기가 이제 그 요새 이제 연설하고 할 때. 본인의 삶에 대한 진솔한 그런 말씀들이 저도 또 같이 여성으로 아이 키우고 살면서 저도 그런 아픔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참 많이 공감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이제 27일 날 이제 어쨌든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각각이 가지는 또 장점과 또 역할과 또 더 잘하는 부분과 이런 것들이 서로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서로 잘 살려서 정말 정권 교체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저는 사실은 마음이 되게 뭉클하고 좋아요. 사실 너무 이렇게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고 윤회 의원님이라고 하겠습니다. 후보님은 저랑 같은 거니까 한참 선배시니까 의원님은 제가 가장 가치를 두고 사는 게 한결같음이거든요. 네, 한결같음을 정말 저랑 다른 필드에서도 실천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이 선거랑 관계없이 어떻게 끝나더라도 저는 아마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여성 정치인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될 거고 앞으로도 가장 많이 배움을 주실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연설에서도 늘 뭉클하고 그리고 너무 사실 잘 하십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유튜브를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아 나는 왜 이럴까? 뭐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저도 이제 오랜 시간이 좀 지나면 단련되고 좀 더 잘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지켜봐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저는 자랑스럽고 영광입니다. 그리고 결과에 상관없이 사실은 우리 의원님이 되더라도 저는 열심히 도울 것이고 또 만약 제가 영광스럽게 제가 된다고 해도 정말 그 당의 경력과 커온 그 역량을 또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두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네, 고맙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일요일이라서 그 복면가왕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두 분의 토론회를 듣고 나니까 멋진 하모니를 듣고 한 분을 선택해야 되는 복면가왕의 패널이 된 듯한 그런 누구를 눌러야 되나 약간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두 분 다 정말 멋지고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2012년 대선 이후에 공약이라는 단어에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공약하면 공갈 약속이다라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선입견을 심어주셨는데요.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되셔도 반드시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정말 멋진 이 토론회에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정말 영광된 자리고 저희 당원들이 다 뿌듯해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명만